탑세주. 근데 탑세주 은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오늘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텔저마였나? 텔저마 많이 들던데. 세주 상대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주 상대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주 같은 경우에는 절에 보여도 셉니다. 은근 세 데미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거리 유지해 줍시다. 내가 앞에 맞아도 먹어야 돼. 맞아도 먹고. 먹으면서 CS. 그리고 아무래도 세주 같은 경우에는 갱웅에 너무 탁월해가지고 여기 선을 안 넘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많이 그러면 킬각 나올 확률이 커서. 안 그래도 전멸도 없어서. 그리고 플레이 방식이 꼭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팀 조합에 따라도 달라져서. 정글 위치 여기 확인됐죠? 근데 저희가 초반 싸움은 베이가가 합류한다는 가정하에, 합류해서 먼저 스킬 거는 거에 가정하에 저희가 이길만 하고, 그거 아니면은, 머프했다. 그거 아니면은 좀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헤카림도 그냥 무난하게 성장하는 게더 좋아서, 전보단. 네, 이런 거는 이제 끌으셔도 돼요. 스킬 하나 빠졌기 때문에 이제 패시브를 못 터뜨려서. 이건 좀 까불어 줄게요. 카식스가 여기로 오진 않아서. 와드는 그리고 여기다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 카식스가 이렇게 오는 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라인을 좀 밀어줄게요. 카식스 위치도 확인됐고. 지금부터는 딜교 위주로 갈게요. CS 위주가 아닌. 돌진 한번 할 텐데. 대포 먹지 말라고. 그렇죠. 예상한 대로. 이거 은근 대포 먹지 말라고 막 들어오는데, 어차피 어그로가 얘한테 가서 치다가 말아요, CS들이. 좀더 치시고, 패시브 터트려주고, 지금처럼. 계속 쌓아줄게요, 딜교. 이거는 여기다 박아주고 저도 집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텔 타고 오죠. 텔 타고 오는데 전 그냥 걸어갈게요. 라인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은 여기서 한번더 박히거든요. 근데 저 왔을 때쯤에 이쯤에 이제 CS가 쌓여 있어서 테를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모대장 꾸민 급금 응원합니다. 말던 대로 얘 쌓이죠? 쌓이면 오자마자 그냥 먹으면 됩니다. CS는 한 4개 정도만 남겨놓고, 네, 이렇게 4개 정도만 남겨, 4, 5개 정도 남겨놓고 박아줄게요.
됐다 이러면은 무지성으로 계속 들고 갑시다. 이제 계산 안 하셔도 돼요. 라일라이가 나와가지고 미치나? 미쳤네? 아니야. 잡을 수 있는 애를 데려가야지. 탈진. 아, 불쌍네. 아쉽다. 방금 왜 저거 안 들어갔냐 할 수도 있는데, 아니 못 잡고 나오면요 제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확실하게 할수 있는 일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폭을 몇번 먹으면 되니까 됐어. 알아. 봤었어. 진작에 봤어. 아 잠깐만, 나 이거 못 받았는데 이석 증가? 아 나이스. 아! 차 진짜 이거 씨. 야! 닭까지 깨지잖아. 아이키. 아 이거 아 이거 전령까지 이어가는 건데 왜 굳이. 아 불고기야. 나 불고기야. 바로 전령 가. 저거라도 이득 봐. 저못 잡으면 진짜 씨. 이쪽에 탈리아 올것 같은데. 여기. 오케이. 어서 오고. 세조가 타고 다니는 거. 아, 그러게요. 저몇 인분이지, 저거? 11호 가가. 아, 내가 갈게요, 여기. 내가 갈게. 여기서 바로 텔. 헌텔 맞고, 그냥 데려가요. 뭐 도망가지? 뭐 도망가지? 어차피 카식스가 다시 라인밀러 안 가고 올라올 거 뻔히 보여가지고. 이제 바텀 라인 따라서 올라가 줍시다. 야, 미드 2차를 깼는데 왜 미드를 갈래? 구축장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어, 이 알람음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아! 야! 이거 재밌을 때 끊으면 어떡해! 안 돼!